이상호 선생님들은 오해를 하시는 건데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가 자기를 항암치료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보셔야 돼요. 그건 제가 분명히 천명합니다. 네. 박사님 여기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요즘에 환자들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원리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SVCT2가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암세포가 테텔레이즈가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 효과가 있냐 없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암들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뭐 특정한 어떤 암에 대한 그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지나요 효과가?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위험한 얘기인가요? 아니 위험한 얘기는 아닌데 네. 별로 시효가 없어요. 그 검사하는 게 예를 들어서 SVCT2가 많이 뜨느냐, 카탈레이즈가 있는지 없느냐. 그건 다른 거 자체가. 아니, 그러면 치료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효과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도 차이는 있다. 그렇죠. 정도 차이만 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치료가 오히려 지연, 그 근거봉 치료만 하면 그냥 치료만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맨 처음에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 학구적인 생각에서 이걸 어떻게 검사할까 막 생각했는데 그걸 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검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특정 어떤 암에 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글쎄 지금 보니까 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비타민C만 거의 썼거든요. 그때는 비타민C만 거의 썼을 때는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이 예컨대 뭐 위암도 잘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소화기계 통합이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대장암도 잘 치료가 안 되고 폐암도 치료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금년 들어가지고 조금 뭐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네. 좀 비방을 좀 이렇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 논문이 다 있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잘 소홀히 하게 보거나해서 이제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내가 공개적으로 그걸 공개할 수는 없고 했더니 야 폐암 환자만 너무 치료가 안 되네요. 정말 말기 4기 이제 대형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 치료되는 얘가 아주 뭐 적지 않게 있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할 정도로 치료 효율이 뭐 작년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치료 안 돼서 폐암 환자가 너무 치료가 안 되고 대장암도 치료가 잘 안 되더니 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고 아유 위암 환자도 뭐 위암 환자 진짜 작년에 난감했었어요. 치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비타민C로 할 때는 예. 아 근데 위암 환자 몇 분을 제가 아무튼 거의 굉장히 좋은 레벨까지 치료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유방암이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편이죠 비타민C. 유방암은 비타민C가 잘 듣는 암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네. 네. 제가 그러고 그 유방암을 가지고 많이 연구했죠. 유방암에 20종류의 암종을 가지고 비타민C가 각각 다르다는 게 바로 SVCT2하고 관계에 있다는 걸 밝힌 그래서 온코지진이라는 세계 최고의 암학제 제가 발표한 바가 있어요. 온코지진. 그게 그러니까 네이처인가? 네이처에서 나오는 암 쪽에 제일 좋은 잡지 중 하나죠. 대단하십니다. 원코진의 맹무지요. 아무래도 비타민C 실험은 아마 국내에서는 뭐 저만큼 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는 뭐 저만큼 연구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정말 비타민C 연구는 우리 실험진 지금도 이제 제자가 이효토 집든 서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많은 암환자들한테 큰 희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무나 큰 희망을 주고 계시고 뭐.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영상을 자꾸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암을 뭐 항암 치료도 중요한데 또 전이가 또 문제잖아요 암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비타민 치료를 받으면 전이도 좀 줄일 수 있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전된 암의 경우는 네. 어떤 그 암세포의 생화학적인 성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물론 전이 된 케이스도 치료가 많이 되지만 확실히 전이 된 케이스가
아, 치료가 어렵죠. 반응이 됐습니다. 비타민 C 치료에 예, 예. 좀 떨어진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학교를 떠나서 이제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방송하고서 혹시 관심 있는 그 이 실험실을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학자들이 조금 아 그런 부분까지 좀 연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뭐 나이도 이제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연구실 꾸민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안타까우며 이게 분명히 아 확실히 반응이 다르다. 이 전이가 돼서 이러든 뇌의 전이가 됐거나 또 유방암이 피부 전이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아 효과가 떨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 생명체의 일반적인 성격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등세포들은요 이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고난들을 다 벗어난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생화학적인 변화가 그게 생명체 본능이거든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일으키잖아요. 그게 뭔데요? 자꾸 자기 생존하기 좋은 조건들을 유지하다 변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캔서셀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계속 변이되니까. 네,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그 독한 항암제를 맨 처음에 쓰면 잘 듣다가 빠르면 6개월, 한 1년쯤 지나면 거의 100%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생각해보세요. 그 독한 거에 견디는 동작이 막 힘들어요. 그 뭐예요? 유전자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전이가 됐다는 거는 아무튼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싹 퍼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분명히 바뀐 거 그럴 때는 비타민C도 반응이 좀 느리죠. 네, 확실히 느려요. 반응이. 그러니까 전이 되기 전에 비타민C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전이를 좀 주거나 막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암에 걸린 분들이 누가 저한테 옵니까? 서울대 삼성 아산 샌프란시스코까지요. 뭐 그 자연스럽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예. 수술도 하실 분은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 가려는 거예요. 대형병원에 지금 뭐 굉장히 치료 그 치료의 방침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 대형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네, 하실 건 하셔야죠.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럼 또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 예. 하시면서 그럼요. 함께 그럼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충분히 그 치료 효과를 보시면서 뭐 오실 수 있으면 저는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비타민 C를 같이 하게 됐을 때 뭐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은 특히 임상 선생님들의 오해를 하시는 건데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C가 자기는 항암 치료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제가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네.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의 효과는 증진시켜주고요. 네. 항암 때문에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는 건 비타민C만을 따라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비타민C 맞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을 최소한도 아무튼 대형병원에서 항암 치료하신다면 여기 들려서 시간에 맞춰서 네, 네. 내가 딱 그러니까 우리 퇴근 시간 전이면 오셔가지고 비타민C 맞고 가고 최소한도 그 다음날을 보고 오세요. 바로 연결. 네. 그런데 제일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항암 치료하는데 이거 비타민C 맞아도 되느냐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맞으시면 치료 효과가 점증되고 엄청나게 업되고 시너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시잖아요. 항암 치료는 부작용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냥 병세계 관여합니다. 매년 네.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부작용을 훨씬 경감시켜주고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최소한 더 다른 데 모르겠는데 우리 병원은 아무튼 항암 치료 대형병원 하시면서 꼭 오시면 맞습니다. 동의해. 이제 또 하나 더 여쭐 게 있는데 비타민C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 받으기 위해서 뭐 다른 치료도 하시지만 비타민C 치료를 하러 같이 오실 텐데 이 스케줄 같은 거 어떻게 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번을 맞아라 또 일주일에 몇 번을 맞아라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여기서 뭐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건 뭐 각자의 병원도 비타민 C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어우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 자기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를 내가 여기서 그 스케줄까지 공개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궁금하신 분은 보면 돼요.
그래도 자주 마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맞으시죠? 자주 마시는 분. 비타민C는요, 특성이 네. 강력하지 않습니다. 항암효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요, 어떤 병원은 한 2주를 입원시켜서 에브리데이 주사를 하는 데도 있어요. 매화감 늘려가면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진짜 입원실이 따로 이렇게 해서 간호사까지 24시간 3인교대를 하면 그런 병원이 아닌 클리닉의 경우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본격적으로 암이 진단된 분의 경우는 every other day, 월수금, 화목토. 예, 예. 그런 패턴으로 오시게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걸 못 지키셔서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오신 분들이 확실히 떨어져요. 아, 저런 뭐 여기 성공적으로 치료되신 분 치고 단 한 번도 어긴 분이 없어요, 진짜. 정확하게 월수금에 오시고 또 화목토에 오시고 그다음에 내가 뭐 지시하는 대로 절대 여기 치료하신 분들은요, 아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저희가 좀 환자들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래도 한 뭐 병원 한 지가 지금 좀 기간이 되니까 네네. 확실하게 그 이뮨셀이라는 걸 또 하지 않습니까? 면역 치료 같은 거. 면역 치료만 하신 분들은 효과가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면역 박사님 말대로 스케줄을 잘 지켜서 비타민 C를 철저하게 맞으신 분들이 좀 결과 훨씬 더 좋더라고요. 기간은 뭐 한정돼 있지 않고 그냥 꾸준히 맞으면 좋으신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치료가 잘 되신 분들은요. 딱 3개월이면 벌써 한 달만 지나면 딱 압니다. 아, 예? 드라마틱하게 써져요. 네. 한 달 안에 벌써,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C 일주일에 세 번 맞으니까 12번 이상 맞은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한 5, 6주만 되면, 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좋아지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벌써 5, 6주 만에 그냥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인가 하면 좋아지는데 서서히 그래서 한 두 달, 석 달 넘게 네, 조금 효과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빠른 분은 아무튼 한 달 만에 그냥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 달라요.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생선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딱 있는 분들은 벌써 한 달이면 지표들이 네. 좋아지는 거죠. 그럼요. 한동하고요. 어떤 그럼 뭐 그 아무튼 있잖아요.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종양 튜머 마커들. 네, 튜머 마커는 이게 종양 표지자라는 게 일반인들에게서 검사했을 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신 위암, 폐암, 간암, 췌장암에서 딱 받은 분들 있잖아요. 아, 그분들한테는 그 암 표지자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치료가 되면 그게 그냥 펑펑펑 보이고 증상하고 딱 맞고 그리고 또 대형병원은 CT 찍어보면 그냥 정확하게 인체합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종양표지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그게 이제 부정확하기 때문에 거의 그걸 의존하지 않아요. 아주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씩만 보시는데 저는 그걸 한 뭐 널 대여섯 가지를 빕니다. 암 환자들한테. 아, 그렇습니다. 뭐 폐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개예요. 뭐 위암도 여러 개, 간암도 여러 개. 그래서 이 5대암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뭐 두경부암 또는 무슨 뭐 종양, 뇌종양. 아, 이런 물어보려고 해요. 표지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데 아무튼 이 몸통 안에 들어있는 암의 경우는요. 아, 그 표지자가 굉장히 믿을만합니다. 그 확인하면서 네. 수치가 떨어진 걸 보면은 합시다 이게 좋아진 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많은 그 암 환자분들한테 또 가족분들한테 큰 희망이 됐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아 정말 주위에 또 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들 중에 없는 분들이 없어요 요즘에. 근데 정말 그분들한테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비타민C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행복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